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담이다 여기에 왔습니다. 의정부시 산곡동이라고 합니다. 오, 들어봤어요? 네, 맞아요.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그 마니아님은 안 하시고 다육이 가게를 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대형 품종은 많지 않으나 정말로 오래 묵고 예쁜 아가들이 정말 많은 곳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봐드릴게요. 내 것보다 이쁜 거 많어. 온슬로우 제거 이렇게 이쁜 게 없답니다. 괜찮았어요? 끝내줘요? 아유, 그러니까 내가 찾아왔죠. 구독자님들이 한번 매장 방문하시면, 다남다육은 맞아요. 에이, 이렇게 오래는 안 됐죠. 이렇게 묵은 아이들이 정말 많은 곳. 제가 명함 다시 한 번만 도와드릴게요. 의정부시 산곡동인데, 아, 주소가 구주소지요? 다미다육이라고 하는 곳에 대표님이, 예, 맞아요. 매니아는 아니지만 다육이 가게를 오랜 세월 동안 하셔서, 세상에 이렇게 묵은 아이가 있는 곳이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소개는 짧게 1분만 길어요, 그 시간. 아까워요. 왜요? 지금부터 혹시 구독자님들이 안 보시면 정말 후회할 일이 있어요. 왜요? 아유, 세상에, 원종 1세대 자구를 떼서 이렇게 오랫동안 묵힌 아이들이 천지. 만약에 영상을 보시고 차를 가지고 달려오시면 이미 떼는 느저리. 자, 여기서, 어머, 세상에, 그 말은 안 썼네. 골라 2만 원. 아유, 세상에. 그런데 여기 우리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죠. 원종 1세대 오래전에 아이들을 자구를 떼서 최소한 5년 이상은 묵힌 아이들일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다시 한 번만. 자, 원종 1세대 자구를 떼서 이미 뿌리는 내렸죠. 한 개 2만 원. 진짜 귀한 종자. 예, 다미다육. 의정부시 산곡동에 위치한 다미다육입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부터 번호 갑니다.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나래비로 번호를 딱 세워놓고 하나 2만원, 두 개 4만원, 세 개 6만원. 아, 세 개 6만원 맞아요. 아유, 씨. 세 개 6만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번호 기억, 아유, 연필 갖고 와서 보셔야 됩니다. 자, 5번. 아, 번호가 또, 예, 5번. 예, 요렇게 묵은 아이. 예. 이렇게 묵은 아이. 자, 5번 봤지요? 자, 무조건 고르시는 겁니다. 자, 6번 갔습니다. 6번. 요렇게 묵은 아이. 슈퍼클론. 아이, 그러니까 얼마나 묵어서. 완전히. 예, 그 다음에 자, 예, 번호 빨리 적으셔야 돼요. 예, 번호 갈 때까지 끝나면 끝입니다. 자, 10번. 이름이 있을 수 있고 이름이 없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원종 1세대의 자구를 떼서 최소한 아유, 3년 만에는 절대 이 칼라가 나오지 않습니다. 9번 보셨죠? 9번? 자, 그 다음에 얘는 7번이죠? 아유, 세상에. 그러니까 프랭크 7번. 무조건 2만원이에요. 예, 무조건 2만원. 자, 8번까지 보고. 자, 3분 넘었어요? 가신 분은 얼른 가셨고. 자, 8번. 자, 지금부터 3개 사면 6만원이 너무 아깝지요? 아유, 제가 대표님께 말씀드릴 테니까요. 3개 하시는 분은 5만원. 예, 그러면 택배비 무료. 어머, 그렇게 해도 될까? 왜냐면 자식처럼 품었던 아이를 시집 보내는데 깎어요. 아유, 뭘 깎고 깎기는. 더 드린다는 뜻이고. 자, 새벽별. 새벽별. 요즘에 구매할 수 있어요? 에이, 이렇게 묵은 아이가 어딨어. 완전히, 아유, 세상에, 2만원, 2만원. 자, 그 다음에 14번. 마리아. 예, 2만원. 무조건 골라 2만원입니다. 자, 12번, 2만원. 자, 그 다음에 11번. 예. 예, 트로이 11번 맞습니다. 자, 어휴, 갔어요? 그 다음에 자, 16번 갑니다. 16번. 아유,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마리아인데 옛날 1세대 자구를 떼서 여기에 있은 지 몇 년일까 기억이 안 된대요. 예. 응, 저도 그래요. 2년, 3년보다 더 오래된 아이들. 그렇게 표현할게요. 자, 17번. 끝내줘요? 괜찮았어요? 하나 2만원, 두 개 4만원, 세 개 5만원. 쉿, 비밀입니다. 자, 대표님한테 살짝 얘기하세요. 번호를 써야 돼요. 자, 19번. 전부 창이에요. 국민다육이요? 아유, 어디가 있어, 국민다육이가. 자, 에케베리아 속에 아이들도 섞여 있고, 다 그게 그 말이래. 자, 19번 봤죠? 그 다음에 원종해보니 13번. 이렇게 묵은 아이 2만원.
저희 키핑장 언니들 다 봤으면 좋겠어요. 맨날 나한테 내거 묵지도 않았는데 내거 달라니까. 자, 레드 23번. 그러면서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레드 종류는 한번 정도 가지고 품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이런 종자는 지금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 종자만 있대요. 자, 18번. 무조건 2만 원이에요. 하나 2만 원, 두 개에 4만 원. 배선 금. 야가 금이요? 세상에, 금이 2만 원이요? 세상에, 참나. 자, 그 다음에 얘요? 이름은 없지만 21번. 얘도 금기 있죠? 자, 그 다음에 31번. 이름 한번요? 원종 마리아 철화. 예. 31번 봤죠? 그 다음에 32번. SP라고는 되어 있으나 예전에는 다 SP로 유통을 했잖아요. 아유, 세상에. 자, 그 다음에 밥그린. 밥그린은 두 개니까 같이 보세요. 24번, 28번. 아, 두 개씩 가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22번과 27번. 핑크탈론. 오, 세상에. 강추했어요. 여기 대표님이. 핑크탈론 아마도 이 가격에. 그리고 묵었다는 거는 분갈이해서 다시 키우면 자구가 나올 거다 얘기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갈게요. 27번 갔어요? 26번 갔어요? 아유, 세상에. 새벽별이 또 있어요? 2만 원이면, 어우, 지금 살수 있어요. 이렇게 묵은 아이는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28번 갔죠? 어머, 야는 새벽별이 왜 번호가 없대? 어휴, 세상에, 번호 없네. 새벽별. 자, 그 다음에 29번? 어머, 야도 번호가 없어요? 네. 자, 창금. 창금. 아유, 2만 원에 팔고 얼마나 울으려고. 자, 그 다음에 30번. 예. 자. 됐죠? 예, 아가보이데스, 금. 예.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38, 37번. 슈퍼클론이 이렇게 이뻐요? 어우, 세상에, 대단해요? 자, 그 다음에 얘요. 창금. 얘도 창금이래요. 어우, 이 가격에 팔고 우실 텐데. 자, 그 다음에, 슈퍼클론, 원종, 레드길바. 예, 예전에는 이 길바가, 하나의 얼굴이 얼마였대죠? 자, 무조건 구독자님들, 하나 2만 원, 두개 4만 원, 세개 하시면 5만 원. 슈퍼글, 40번, 35번. 예. 어유, 대단합니다. 그리고 25번, 34번. 예, 대단합니다. 25번, 34번,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 세상에, 번호 없는 거는 그냥 넘겨야 되겠어요. 예. 번호 없는 거는 아마도 사연이 있겠죠. 자. 44번, 45번. 예, 새벽별, 여기도 있네. 어우,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새벽별이 2만 원에 살수 있는데, 이렇게 묵은 아이가 2만 원은, 자, 그 다음에 42번요? 42번은 배션금. 예, 그 다음에 46번.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곰마리아, 변이 41번. 괜찮았어요? 얘는 곰마리아 중에서도 지금, 어휴, 세상에, 팔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떡해요. 팔아야 돈이지. 예, 얘하고 41번과 43번이 두개 있어요. 번호 안 보여요? 자, 예, 43번. 캡처 하시라고. 자, 43번. 곰마리아 변이 중에서 완전히 금기, 어휴,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43번, 41번. 자, 그리고 하나는 2만 원, 두개 하시면, 네, 두개 하시면, 4만 원인데 세개 하시면 예, 맞아요. 살짝 얘기하세요. 5만 원? 그 무료 택배? 자, 원종 1세대 자구이고 하나 2만 원이고 지한 진짜 귀한 종자. 다미다육에 여기는 의정부시 산곡동에 위치한 다미다육에 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45번. 아까 갔잖아요. 나도 다 알아. 자, 그다음에 55번과 57번. 예. 진짜 이 정도로 묵었다는 거는 저희 그 키핑장에 오면 언니들의 소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53번, 56번.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야, 너또왜 번호가 뒤집어졌니? 너 물고 나면 서기도 힘들어, 번호가. 자, 이렇게 46번과 50번. 예. 자, 그 다음에 49번과 51번.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47번과 48번. 그 다음에 마지막에 52번이요?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큰게 52번이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약
약 50개 정도 되는데 제가 숫자는 안 세봤어요. 왜냐하면 번호가 1년 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두 번은 안 갑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해요? 번호를 지정해서 나는 하나 산다 그러면 2만 원의 택배비, 두 개 산다 4만 원의 택배비, 세 개 산다 5만 원의 무료 택배. 자, 여기는 원종 1세대 자구 하나 2만 원이고 진짜 귀한 종자이고 원종 1세대 자구를 최소한 5년 이상 뿌리내린 아이들, 다미다육은 의정부시 산곡동에 위치한 다미다육에서 영상을 구경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번호 나갔다. 아유, 저기에요. 입금순. 아유, 입금이 딱 됐다. 그러면 끝. 더 이상은 없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원종 1세대 자구, 뿌리내린 자구 아이들을 구경했습니다.